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땅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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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충북 음성군을 찾은 이유가 한 장의 지도 속에 표시돼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조성 예정인 가축 분뇨 및 음식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음성군 원당리 마을에선 직선 거리로 850m, 이천시 율면 총곡리에선 250m로 더 가깝습니다. 자기 지역에 더러운 것은 나무 마당에 갖다가 버린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쓸 것이 있는 걸 나무 집 앞에다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냄새 나고 불편하고. 시설 입지가 결정되기 전인 2015년까지 충북 음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입지 공모와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공공처리시설과 더 가까운데도 충북 음성군은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천시 율면 주민들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음성군수와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가졌지만 주민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이전에 군수가 정해놓은 거를 이제 이어나가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런 법적인 제재 받지 않는다고만 군수님 말씀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혐오 시설로 경계 갈등을 촉발시키고도 눈깜짝도 하지 않는 음성군청의 태도에 주민들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군수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음성군의 발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함께 상생하고 함께 조율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지역 감정을 여기서 붙이기로 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해당 시설이 이천시 율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 입장에서는 환경 피해가 뭐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검토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실 줄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시킬 거는 좀 저희가 최대한 이해시키고. 이 같은 경계 갈등은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진 상황. 이천시 율면 주민들은 시설 원천 무효를 외치는 가운데 충북 음성군은 분쟁조정위 등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